빠르고 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해나시아 LTE 연예 뉴스 허영진입니다. 김일입니다. 2018 연말 결산 가요계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국민 속이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가 올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불러진 히트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들 교과처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생 노인정에서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야, 사랑을 했다가 이렇게 대단해? 대박이네. 예.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아, 이러래 이러래. 알지. 그죠, 알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저! 아니야? 아이콘짱.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페이커 러브가 정말 대단한 앨범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모든 곡이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순위권을 올랐고 특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며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와, 최고예요. 야, 어쩌다가 빌보드에서 한번 1등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 형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 1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야, 앞으로 방탄소년단은 노래 나올 때마다 빌보드 1등 할 텐데 뭐가 이렇게 호들갑이야.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가요계는 정말 걸그룹들의 활동이 대단했는데요. 트와이스, 마마무, 블랙핑크, 레드벨벳, 여자친구 등 걸그룹의 활동이 정말 뜨거웠고 특히 이 레드벨벳은 북한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 맞아 맞아. 그 레드벨벳 빨간맛. 난리 났지. 난리 났죠. 야, 북한 사람들 어쩌냐? 이제 레드벨벳을 못 봐서 죽을 맛? 다음 소식입니다. H.O.T가 17년 만에 무한도전으로 뭉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무려 8만석의 전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멤버가 모여서 참 이게 보기 좋아요. 아, 야, 우리 우차사 개그 프로도 없어졌잖아. 맞아요. 20년이 지나더라도 우리 그 함께했던 우리 개그맨 멤버들하고 다시 모여서 우차사 같은 프로그램 하고 싶다. 뭐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모인다 뭐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쯤 되면은 내가 환갑잔치인데 요즘 애들이 연락이 안 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워너원이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 12월 30일에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정말 많은 인기와 팬들의 사랑 때문에 연장 계약이 논의 중입니다. 야, 그 뭐 댓글도 많이 달렸더만. 많이 달렸어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룹 한번 하면 최소 20년 정도는 해야 그룹 아닌가? 라고 아이디 신화가 달아줬고요. 그룹 한번 하면 최소 25년은 해야 그룹이지? 라고 아이디 DJ DOC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너원분들 이 글 봤으면은 최소 30년 더 주세요. 야, 그러려면은 야, 팀 이름 자체도 30년을 갈 수 있는 팀 이름으로 중간에 한번 바꿔야 돼. 이름을 바꾼다고요? 어떻게요? 워너원에서 워너온. 오호홍. 지금까지 LTE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